대표님만 폭행해서 무슨 뭐 말씀 좀 저 아시면 말씀 좀 조금 조심해서 하세요. 여러분만이 아 그새 녹음해서 상고사님이 저 뭘 조심을 해서 하잖아요. 당신이 뭘 교단에 사서된 장로야? 애를 좀 말려주세요. 하여튼 저 지금 더 얘기하지 말고 가서 그럼 예배 보고 나서 예배 드리고 이 자리로 오셔서 그래요. 그래요. 이런 면 많아요. 장로님 이제 더 얘기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대로 나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용히 여러분 하는 거 봐가지고 제가 할 겁니다. 아니요, 만듭니다. 일단은 왜 만들까? 손장님은 다 좋은데 그게 너무 저 지나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. 뭐 우리가 아니 그 박사님 네. 보고 오셨어요? 네. 아니 그 다른 게 아니라 장로님 이게 연금 사표 문제와 관련된 건데 이걸 빨리 좀 이렇게 조기에 총회 결의되니까 몰라서 여쭤볼게요. 예예예. 지금 총회에서 그 해임 결의했잖아요. 예예예. 예. 해임 결의됐죠? 예 됐어요. 예. 그러면 해임하면 되잖아요. 그리고 총회는 분명히 법이 있잖아요. 예예. 예. 법이. 법으로 집행해서 해임 끝나면 되잖아요. 예예예. 그런데 왜 사표를 강요하는 거예요? 그건 이해가 안 돼요. 그리고 지금 강요해서 현재 세 사람에 대해서는 사표를 했죠. 예. 예. 어, 여기 힘이 없어요. 그 그렇게까지 들어오셔. 아 이제 해임을 했으니까 내가 사표 낼 필요가 없다 이거죠, 그러니까. 아니 사표는 저도 지금 갖고 있어요. 저도 지금 그런 마음이 갖고 있는데 잠깐 써보시고 예. 소개를 해드릴게요. 아 그래 그래 인사는 없어. 네. 대전도의 장로의 수석 부회장 박정남 장로님. 네. 어, 예. 감사합니다. 예. 송우 전영균 장로님. 정경 회장. 전 회장, 김동진 장로님. 그리고 지금 회장이 오고 계실 겁니다. 여러분이 저는 몰랐는데 저 오기 어제 늦게서 제가 이 통보 받았는데 이분들은 알고 노예 대표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네요. 장로회에서 네 분이 왔습니다. 장로회라고 하면 대전노회. 대전노회. 아, 잘 오셨네. 잘 오셨어. 대전노회 장로회. 그래요. 우리가 대전노회 장로님들을 초청한 일이 없고, 이 교회 당회장으로 이 교회 장로님 만나러 온 거예요. 근데 왜 오셨는지 모르겠어요. 누가 오시라고 해서 오셨는지. 저 앉아서 좀 얘기하시 드리겠습니다. 아, 이리 올라. 아, 내가 우리 저, 아니, 올라앉으시죠. 일로 올라앉으시죠. 이거 온라인이시네. 내가 우리 저 오신 분들 좀 소개를 할게. 내가 저 우리 이번 총회 사건의 수석대책위원장 윤동훈 목사입니다. 예. 그리고 저 저는 전국 은퇴 목사회 사무총장이고요. 또 과거에는 전도부 총무도 한 사람이고 산업성위원회가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이고. 총회에서 좀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.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. 예. 그다음에 저쪽에 앉으신 분은 NCC 총무 하셨던 분이에요. NCC. 아시죠? NCC. 서울에. 그리고 저분은 그 경북 도지사까지 하신 분이에요. 예. 그렇게 소개하고. 백동우 목사님? 백동우 목사님. 여기는 김덕세 목사님. 지금 우리 연금 대책위원회 멤버시고, 과거에 NCC 그 유명한 금요 기도에 박정희가 NCC를 향해서 오줌도 안 누겠다고 하는 때 그 험악한 독재 시대 금요 예.